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Net 신문에 제가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늙으면은 뭐 그냥 죽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팔팔하게 살수 있는지, 뭐, 그저 속셈으로는 전부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명 연장, 굉장히 그저 우리에게 진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거고, 폐경을 늦추고 장수를 돕는 약이 나왔습니다. 라파마이신인데, 그죠? 여기에 라파마이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 라파마이신 먹으면 안 늙어요. 늙지 않아요. 저 아미 아무튼 천천히 늙어요. 더 슬로우하게 노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간의 신체 중에, 여성의 신체 중에 난소가 가장 빨리 늙습니다. 난소는 여성 신체의, 그죠, 노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라파마이신은 폐경을 5년간 늦춰요. 그러니까 5년 더그더 젊게 살수 있는 거죠.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라파마이신을 맞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수명 연장, 폐경을 늦추고 장수 돕는 약이 바로 라파마이신입니다. 인간의 절반가량에게 죽음과 뭐 세금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반드시 죽음은 다가오고 반드시 세금은 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생리를 하고 오래 살면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지 않고 생리 주기가 끝납니다. 그죠? 생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생리 주기가 끝나는 시기, 그때부터 이제 늙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폐경은 생물학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인간, 고래 5종, 그리고 침팬지는 생식 영역을 넘어서 사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도 폐경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계속 살아요. 고래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폐경은 진화적인 가치가 크지 않다. 뜨거운 땀과 야간의 발한 외에도 에스트로겐 손실이,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뇌졸중에 포함해서 우리가 추적하는 많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늙지 않는 약, 이렇게 라파마이신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난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난소가 빠른 노화, 신체 나머지 부분에서 노화가 되는 이 난소가 신체 나머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연구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수 연구자들은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노화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실 동물에 의존했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다른 인간 조직을 다른 조직의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화 방지 치료법을 식별하는 게좀더 쉬웠을 건데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연구자 의료 기술 회사인 옵티스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옵티스판이라는 회사의 CEO가 맷 케브라인입니다. 맷 케브라인은 노화의 생물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지도에 그릴 수 있으면은 500년 전에, 그죠? 그려진 지구 지도처럼 아주 엉망일 텐데,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계 과학에 깊이 뿌리박힌 성적인 편견, 생식 노화 연구 이를 1세기 동안, 그죠, 중단시켰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폐경을 늦추고 난소가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수 있다라는 거를 누가 이야기했냐면,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의 레오나르드 데이비스 노년학대학에서 노화 성별 차이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대부분 여성에게 폐경을 늦추는 것은 건강적인 기적에 불과할 것이다. 폐경을 늦추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난소는 정말 빨리 놓아야 된다, 그 이유는 알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학년 때 나의 생물학 선생님은 여성 생식기 그림이 있는 종이를 나눠주셨는데, 난소는 자궁을 둘러싼 방울 무늬 풍선처럼 묘사되었다.
우리는 난소가 난자를 품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터져나와 결국은 폐경기가 되면 더 이상 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죠? 이렇게 그냥 뭐 대강대강 배운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Research on Aging 노화 연구소의 교수인 제니퍼 게디슨은 난소를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요 설계자다. 사실은 그 난소가 여성의 생명의 주요 설계자다. 그만큼 그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와서야 그죠? 인간이 태어나서 수천 수만 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연구에서 각 장기가 서로 다른 속도로 노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화 관련된 단백질이 많이 축적하는 장기는 문제가 일어나고 그중에서 난소가 우리 조직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빨리 노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되면은 난소가 불규칙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변동하다 훨씬 낮은 기준에서 다시 안정화되곤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지속하다가 이제 폐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남성과 여성 모든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사춘기의 생식을 훨씬 넘어서 생물학적인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류를 통해서 신체 전체 세포로 이제 정보를 전순하는데 호르몬입니다. 메신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세포 수준에서 노화는 기본적으로 동물계 전체에 동일한데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 발현이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DNA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질병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여서 라파마이신이 노화 방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과 같은 웰빙에 집착하는 백만장자들은 영생을 추구하면서 보충제 요법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먹었는데, 그죠? 이제 실험실 끝에서 캐브레는 mTOR, mTOR 경로와 라파마이신이 노화 생물학을 표적으로 삼아서 황금 표준을 만들고 이 라파마이신이 난소를 건강하게 해요. 난소를 라파마이신이 난소를 건강하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미세한 벌레와 아프리카 물고기로부터 쥐, 원숭이, 마모셋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의 노화 모델을 그죠?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난소에 달려드는 정자죠. 이렇게 정자 모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하는 부모 5명 중에 한 명은 의사가 임신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나이 35세 이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난소 노화를 몇 년간 늦추면 그죠? 폐경의 부작용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사는 노화가 천천히 지연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생식 노화 연구자인 서유신 박사는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사람들에게 채취한 인간 난소 세포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파마이신은 폐경을 5년 이상 낮춥니다. 예, 5년이나 더 그죠 월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5년이나 이상 더 젊어질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도 열어두었습니다. 라파마이신을 맞고 폐경을 늦추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라파마이신 실험실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왜 우리가 그저 저용량 라파마이신 알약을 복용하지 않는지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지금도 라파마이신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이 우리에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해준다라고 봅니다. 그죠. 요게 라파마이신입니다. 라파마이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파마이신, 이미 병에 라파마이신,
알약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뭐 항노화 잠재력을 입증하는 이런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데이터는 부족하다. 초기다. 그죠? 아주 초기다. 아무튼 다파마이신을 먹으면 노화를 그죠? 지연시킨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초기라서 그죠? 뭐 성능이 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 못한 지하치는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라파마이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은 NIH는 한 번에 몇년 동안만 연구 프로젝트 자금을 지급을 했는데 라파마이신이 저렴하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물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약회사와 캐피탈회사들이 이 사업을 그죠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FDA 승인 약물, 장수 약물, 건강 수명 연장 뭐 이런 것들을 딱 승인받 그것으로 승인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1993년에 NIH가 이미 그죠 임상 실험에서 여성을 포함해서 라파마이신을 좀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도표도 있고요. 라파마이신은 우리는 지금 국가가 이제 뭐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수년간 자본이 모자라 가지고 더 이상 뭐 연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바이든 질 바이든 여사죠. 영부인이 보건을 위한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에 여성 건강 연구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돈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연구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라파마이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라파마이신은 일단 폐경을 늦추고 폐경을 늦춘다라는 것은 5년간 폐경을 늦춰요. 그러면 5년간 더 젊어진다는 거고. 폐경을 늦추고 아이를 또 생산을 할수 있는, 그죠? 임신을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장수를 돕는 약이다.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은, 라파마이신은, 난소를 젊게 해서, 그죠? 아이를 더 낳게 하거나, 폐경을 늦출 수 있는 정말 좋은 약이다. 이거 가지고, 연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국립연구보건원에서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 장수 약물이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도움이 된다. 장수를 돕는 약이다. 라파마이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